안녕하세요. 그린 글로리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식물들이 자리했던 베란다 정원에도 겨울이 되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이 베란다 정원은 남향이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식물이 살기에 적당하긴 하지만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서 열대성 식물이 살기에는 무리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겨울만 되면 이 많은 식물들이 다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집안 곳곳에 배치해 놓은 베란다 식물들의 모습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 정원을 꽉 채웠었던 식물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은 아주 휑하게 비어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한 이 아이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실내로 이동시켰죠. 지금 한겨울의 날씨에도 낮엔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따스한 온도가 거실로 전해져서 거실까지 따뜻해지는데요. 거실 문 바로 앞 햇살 가장 잘 받는 곳에는 율마와 익소라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바로 윗공간에는 또 다른 식물들이 사계절 자리하고 있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거실에선 식물에게 명랑자리라 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이 남아있는데요. 만데빌라, 벤자민 고무나무, 크루시아, 피어리스, 얘는 유칼립투스고요. 야자.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답니다. 이 식물들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가장 큰 식물인 폴리셔스 뒤쪽에는 꽃기린과 작은 폴리셔스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세로로 긴 화분 선반을 창가에 딱 붙여서 작은 화분들을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이 화분 선반은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아서 이런 자투리 공간에 놓을 수 있어 안성맞춤이더라고요. 바로 옆이 제 컴퓨터 책상인데 컴퓨터 뒤의 공간도 빈 공간에는 여지없이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죠. 바로 그 옆으로 안시리움, 올리브나무, 무늬벤자민, 그 뒤엔 로즈마리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옆에선 아보카도 씨앗과 유칼립투스, 올리브나무, 물꽂이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건조기 위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답니다. 소파 양 옆에는 벵갈 고무나무가 각각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긴 작은 벵갈이가 자라고 있고요. 반대편엔 큰 외목대 벵갈 고무나무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거실 안쪽 주방 가까이에는 녹보수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장식장 앞에는 떡갈 고무나무와 몬스테라 그리고 꽃기린이 나란히 서 있답니다. 정말 햇빛이 닿는 공간이라면 구석구석 식물이 자리하지 않는 곳이 없죠? 정말 하다하다 장식장 윗공간까지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아들 녀석이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자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저조차고 온통 집안을 식물로 도배를 해도 뭐라고 불평하는 가족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이 원목 선반은 베란다 창 햇살을 직접 받는 위치라서 그대로 옮겨놓기 참 잘한 것 같아요. 컴퓨터 책상 아래의 작은 공간도 아기 떡갈 고무나무와 인도 고무나무가 자리하고 있네요. 여긴 침실의 사이드 테이블인데 몬스테라와 안시리움이 함께 자라고 있고요. 그 바로 아래층에서는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피어리스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자리가 간접광이지만 햇살을 잘 받는 위치라서 식물 키우기에 나쁘진 않더라고요. 바로 이 자리는 이번에 처음 찾아낸 자리인데요. 너무 높아서 이상하긴 하지만 햇빛을 잘 받는 공간이라 올겨울 잘 활용할 것 같아요. 베란다는 다소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 뭔가 허전하다 싶지만 대신 실내는 식물로 꽉 찬 느낌이라 어수선하지만 겨울을 아늑하게 보낼 것만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